미국 일리노이주 남부에 위치한 카마로아라는 작은 마을에 살면서 고물상을 하고 있던 아버지와 아들은 일이 한가롭거나 잠시 쉬어갈 때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가볍게 손만 흔드는 게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이렇게 말을 건넨다는 마음으로 세차게 손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 표정이 밝아져서 보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더 행복해져서 그랬다는 얘기. 사람이 사람을 통해 주고받는 에너지는 참으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금요일 저녁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게시판을 보니까요, 오늘 블루님의 사연이 먼저 보입니다. 샤샤샥 조용히 출첵하고 듣기 모드로 라고 하셨는데, 오늘 바쁘신가요, 불금인데? 괜찮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야님께서는 불금 출석하시면서 야채 호빵을 올려주셨는데, 야, 호빵의 계절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호빵 얘기로 이 게시판이 좀 뜨거워지긴 했었는데 드디어 야채 호빵도 나왔군요. 그쵸? 그리고 오케이마리님 들어오셨고 중년아이디님 내 국화꽃 사진 올려주셨습니다. 요즘 한창 예쁘게 피고 있다고. 그래요. 페이스북 보면은 중년아이디님 꽃사진들 많이 올리시죠. 그쵸?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혹은 길 가다가 이렇게 계속 눈에 보이시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소소님께서는 핑거 스미스라는 소설책을 막 읽기 시작을 하셨대요. 박찬욱 감독이 찍고 있는 아가씨라는 영화의 원작이고 주말 동안 느긋하게 책을 읽어볼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괜찮은 계획을 또 세우셨네요. KCN 조조가 부른 Tell Me It's Real 신청을 하셨네요. 자, 지금 제가 확인한 신청곡이 어제 로니님께서 청하신 곡 포함해서 총 3곡이거든요. 중년 아이디님께서 김현식의 노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청하셨고, 그리고 로니님은 어제 스콜피언즈의 Still Loving You 신청을 하셨거든요. 차근차근 한번 소화를 해보죠. 먼저 중년 아이디님의 신청곡부터 나갑니다. 김현식이에요. 언제나 그대 내 곁에. 김현식이 부른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중년 아이디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봤습니다. 선마님도 들어오셨고요. 윙즈님도 신청곡 하면서 김현숙의 그날을 청하셨어요. 이 노래는 조금 슬픈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중년 아이디님께서 이렇게 또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라고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괜찮은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호예님 오셨습니다. 내일요, 1일 호프 준비를 위해 나가려고 한다고요.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도 하셨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1일 호프 데이입니다. 10월 31일 내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소는 바보 주막에서 하고요. 문의는 대외협력팀장 이승호 조합원께 하시면 됩니다. 010-4615-2090, 010-4615-2090. 주최는 국민TV 광주협의회입니다. 전라도 광주의 일정이에요. 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조금 공지를 미리 했는데요. 시험 삼아서요. 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전체 듣기를 좀 올려봤습니다. 물론 노래는 저작권 때문에 편집을 다 했고요. 10초 이내로 다 편집을 했고요. 보통은 우리 쌈유가족들의 어떤 소소한 일상을 담은 그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방송 못 들어서 아쉬워하는 분 계실까봐요. 시험 삼아서 올려봤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쌈유의 순위가 200위권까지 진입을 해서요. 네.
아니 갑자기 이정일 PD가 뭐라고 손짓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노래 나갈 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소소님께서 KCN 조조의 Tell Me It's Real 요거 청하셨거든요. 같이 들어요. 노래 나갈 동안 물어봤더니요, 이정일 PD가 싸뮤의 순위가 오른 게 어제 자기가 출연한 것 덕분 아니냐면서 계속 손짓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리 가라고 얘기했어요. 박재범의 좋아, 네, 스텔로님의 신청곡입니다. 사연 보니까 스텔로님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드디어 안경을 맞췄다고 시력이 워낙 안 좋으셨는데 라섹 수술을 해도 안경 써야 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안경알 두께가 많이 얇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스텔로님. 사실 저는 라섹 수술 하셨다기에 이제 안경에서 벗어나시는 건가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일단은 뭐 그 사진도 올려주셨지만은 야, 아래 두께가 굴절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댓글 보니까는 청라에서님, 또 날토님은 아들 축하해라고 적어주셨고, 중년아이디님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하셨고요. 롱님께서는 고도 근시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기분 산뜻할 듯. 스텔로님은 댓글로 6개월간 시력 변화가 있다고 임시 안경이라고 6개월 뒤에는 다시 맞춰야 된다고 그때는 시력이 더 좋아지길 기대해야겠습니다 라고 더 좋아지시겠죠. 사실 저도 지금 하드렌즈를 끼고 있는데요. 어릴 때는 안경 그렇게 쓰고 싶어서 텔레비전 앞에서 TV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 행동 참 후회스럽습니다. 안경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부러워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네, 다운로드 별점은 항상 하고 있다고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정한 우리 싸뮤 가족. 네. 롱님께서는 다음 주 선곡에는 로니님이 예전에 듣고 싶어 하던 음악도 있다고 기대하시라고 하셨는데 뭘까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일단 로니님 오늘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실까요? 지금 아직 게시판에는 나타나지 않으신 듯해요.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나르디스님께서는 네, 이런 사연 적으셨네요. 추운 날 따뜻한 핫팩 같은 방송 돼주길 바라면서 금요일 저녁 사운드 오브 뮤직 출첵 인사합니다. 두 곡을 고르셨는데 저 맨 처음에는 엘리자 럼니의 요 뭐냐 No Surprise 요거 전에 High and Dry 요걸로 골라놨었는데 다시 올리셨어요. 그래서 엘리자 럼니의 곡 No Surprises 요걸로 준비를 해서 같이 좀 들어보죠. 러브투님께서도 금요일 일 마무리돼 간다고 아이고 홀가분하시겠다. 3일 출첵을 해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블루벨벳님께서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 울 조합원들 그리고 정 아나운서 감기 조심하시라고. 야 이제 감기 조심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게 돼요. 그쵸? 윙즈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김현숙이 부릅니다. 그날. 김현숙이 부른 그날 윈즈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아, 저도 이상하게 점점 이런 노래도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게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싸뮤 가족들도 평소에는 내가 좋아하는 곡이 아니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곡들 많아지시나요? 어때요? 왠지 중년 아이디님은 그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늘 페북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곡들을 계속 링크 걸어 놓으시고 뭐 사연으로는 뭐 국화꽃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적으셨는데 아름다운 꽃을 보기보다는 카메라 렌즈에 예쁘게 담길 꽃만 찾고 있는 자신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놀랐죠. 그래서 오늘은 눈과 가슴에 곱디 고운 국화를 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허리 숙여 깊게 숨을 들이마셨답니다. 정말 국화향이 가슴 속 깊이 온몸에 퍼지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국화가 된 하루였다고 이렇게 또 느낌까지 적어주셨네요. 아까 그 국화 사진이 거기에서 나온 거였군요. 뒤에서 이렇게 또 사진을 먼저 보고 또 요 김현숙 노래 나갈 때 앞으로 게시판 돌려서 보니까는 사연이 또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을님께서도 싸미에 들어오셨는데 이제서야 사연을 좀 소개를 해요. 낮에 모자에 털 달린 파카 입은 사람을 보고 갑자기 정 아나운서 생각났다고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죠?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제대로 맞히셨습니다. 저는 오늘 유니 땡땡에서 파는 땡땡 택을 입고 출근했는데요. 아유 좋더라고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지금 딱 입으니까 저한테는 딱 맞습니다. 네. 하이머딩거님도 오셨네요. 노래 듣고 있으니 술 한잔이 생각나서 운동 갑니다. 운동. 예, 불금의 운동도 괜찮습니다. 네. 운동 끝나시고 맥주 한잔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날토님은 국민TV 긴급토론 국정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유튜브 조회수가 2만 2천여 건을 돌파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저기 좀 많이 자랑해달라고 하셨어요. 추천 눌러주시고 시간 되면 댓글까지. 또 사람님께서 국티 홍지밴드에 올려주신 내용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정말 요즘 페이스북 보면요. 여기저기 우리 라디오 방송 또 텔레비전 방송 공유한 글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널리 널리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국민TV의 위상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달구지님께서는 내일 무주에서 조합원들 만날 생각하니까 설렌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재밌게 보내시고요. 버스파이로트님 사연까지 좀 소개를 하죠. 14살 딸아이가 오늘 3살 이상 나이가 많은 언니 오빠들과 한주 일정으로 동해에서 속초까지 140km 걷기 대장정을 떠난다고요. 버스에 오르기 전에 잘 다녀오마 하고 보내준 사진이라고. 예쁘네요. 네, 예쁩니다. 예쁩니다. 안경 쓴 모습도 참 귀엽고요. 부쩍 차가워진 날이긴 하지만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우리 싸뮤 가족들 기도해 주세요. 참고로 딸아이 이름은 지수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뭐 벌써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네, 중년 아이디님부터 시작을 해서 청라해선님, 가을님, 스텔로님, 버스파이로트님 감사하다는 화답 인사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지수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지는 않겠죠? 네, 어찌됐든 건강하게. 또 감기 조심하면서 추억 많이 많이 쌓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나르디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엘리자 럼리의 No Surprise. 지금 들으신 곡은 로니님께서 어제 청하신 곡입니다. 스콜피온즈의 Still Loving You고요. 그 앞에는 나르디스님의 신청곡이었죠. 엘리자 럼리의 No Surprises 두 곡이었습니다. 청라에서님께서는 날도 추운데 대구 버금가는 충청남도 수첩 지지율이 55%라는 자료를 보고 슬퍼했는데 길거리 가게 유리창에 붙어 있습니다라고.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아, 유리창에 또 이런 게 붙어 있고 말이죠. 에이. 하이머딩거링께서는, 네, 학교 운동장을 뛰려고 나왔는데, 좀비런 어플이라는 게 있나 봐요. 오, 이걸 작동시키고 가볍게 뛰려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쫓아오는 소리가 정말 실감난다고. 이야, 이런 거 있나요? 굉장히 발걸음이 빨라질 것만 같은. 날토님께서는 7시까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난 바람 넌 눈물 신청하셨는데 요곡 백미연의 버전으로 띄워드려도 괜찮을까요? 꼴통 IT님께서는 페르소나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적어주셨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말로 가면이라는 말로 심리학 용어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타인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죠. 다행히 깊은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지만은 그나마 더없이 방송으로 신문으로 그냥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면에 대한 관념은 타인보다 스스로의 심리 상태와 성격을 이해하는 프레임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땅의 곰들에게는 꿀단지도 언제든 부르면 도와주는 친구도 그 무엇도 없다. 그저 어서 귀여움과 웃음을 내놓으라는 악다구니만이 폭력적으로 요구된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황규현님의 나는 문제없어 신청을 하셨는데요. 요 곡 듣고요. 그리고 날토님께서 청하신 난 바람 넌 눈물 백미연이 부르는 버전으로 두 곡입니다.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10월 31일 내일이 생일인 정연이를 위해서 띄우는 곡입니다. 네, 수지의 겨울아이. 뭐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곡 정연을 위해서 띄우면서 우리 쌈유 가족들도 정연이 생일 축하한다라는 마음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정승조였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